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교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힘만 들고 물고기는 잡히지 않으니 헛수고만 했네. 이제 집에 가세. 물고기는 좀 잡았느냐? 아니요.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거라. 저 멀리 서서는 이곳에 물고기가 보이지도 않을 텐데 미쳐야 본전이니 한번 던져보기나 하세.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그물을 들어올리기도 힘들 지경이야. 물고기가 가득하다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배를 좀 가까이 가보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셔? 예수님! 자, 어서 먹거라.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네, 예수님, 정말 허기가 졌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잡은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됩니다. 그래, 정말 많이도 잡았구나. 고생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예전에 예수님께, 저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떠나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했었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네, 주님, 제가 예수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아. 아,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구나.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란다. 나를 따르렴. 네, 예수님,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믿느냐? 2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냐? 4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무겁냐? 정답은 2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보셨나요? 1번, 한 번, 2번, 두 번, 3번, 세 번, 4번, 네 번.
정답은 3번 세 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